첫 번째는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네,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수고하십니다. 종목 오늘 어떤 거 궁금하세요? TLB고요. 네. 54,000원에 10%입니다. TLB를 어떻게 접근하시게 되셨어요, 송대님? 큰 종목 아닌데? 주식을 내가 잘 모르는데 네. 작년에 그걸 좀 그냥 누가 좀 괜찮다고 그래서 아, 샀는데 네네.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1년 아, 1년 돼좀갈 거예요. 되세요? 예, 근데 예. 이게 이제 지금 올라와서 이걸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저 지난번에 마침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 신기수 전문가님한테 한번 이 상담을 했어요. 이 TLB를. 아, 그러신 적 있으세요? 예, 네. 근데 그때 5만 3, 그 매수가까지는 오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네. 그때 찬스를 5만 3,200원까지 왔는데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아, 그때 한번 왔죠. 작년 8월에 왔습니다. 53,000원. 네. 그래서 신기수 전문가님이 그 전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매수가까지는 올것 같다고. 네. 아,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인연이 깊으신데요. 그럼 바로 AS 제가 터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시장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했잖아요. 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실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변화구를 전략상으로 주시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 함께 들어볼게요, 선생님.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시각 같으신가요? 좀 달라지셨나요, 전문가님? 일단 그 TLB는 이제 반도체 PCB 업체인데 지금 PCB 업체들 치고 나쁜 실적 보이는 업체들이 없고 앞으로도 아마 PCB 쪽에는 1, 2년 정도는 업황 전망 자체가 이제 성장 업황이라서 다들 좋게 봅니다. TLB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올해 실적 전망이라든가 내년까지도 지금 실적이 계속 성장할 업체 중에 하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본년까지는 올라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긴 했지만 요번에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사실 지금은 그냥 따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시장님? 예.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10% 가지고 계세요? 예요. 아, 10% 가지고 계세요?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TLB가 가령 4만 5천 원 정도까지 또 눌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한 11선 정도까지 조정이 받으면은 저는 TLB 같은 종목은 한10% 정도 더 담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20% 정도로 가져가셔도 충분한 종목이다 생각이 좀 되고 지금 1년 선행 PER 봤을 적에 뭐 6배 수준이고 내년도 실적 예상 실적치로 보면 5배, 내후년도는 4배 계속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은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작년 2020년도 12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호예수물량권도 이제 그런 이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LB 같은 경우에는 뭐그돈 당장에 뭐 급하게 쓰실 돈 아니시라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이 종목 딱히 팔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도 내내 또 PCB 업체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TLB 같은 종목은 그냥 지금 들고 계시는 게 좋고요. 제 생각에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뭐 상담을 받아보신다 생각하시고 그때도 파시라고는 안할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뭐좀 신고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보유 그리고 조정은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물량을 더 추가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네. 저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거는 전혀 없으신데요. 네. 목표 가격대는 유지하시되 더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오히려 빠질 때더 사는 전략을 또 추천해 주셨어요. 네. 자금이 조금 여유가 더 있으실지. 지금 가격에서 더 추매를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바로 살까요? 친구 전문가님? 4만 11선 8천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동평균선상 기술적으로는 11선 정도고 뭐 가격적으로는 한 4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눌린다면은 네. 뭐 그때 뭐더 사셔도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쭉갈것 같지만 또 여기서 눌릴 수도 있거든요,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추매나 하지 마시고 조금 눌림을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11선이 기준이라고 하세요. 시청자님 4만 5천 원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금 가격보다 더 빠지시면 네. 예예. 그게 얼마 7만 원까지 이제 기다리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7만 원을 얘기해 주신 적 있으세요? 신규 전문가님? 저는 이 종목은 네. 계속 들고 계시면은 8만 원, 9만 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 예, 예. 7만 원은 올해 목표가 정도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시다면은 계속해서 레벨업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더 큰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AS 든든하게 받으셨길 바랍니다.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TLB 첫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